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 아이폰 유저들에게 유용한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드다 카메라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Authentic Film Photography가 약간 그 필름 사진 느낌이 나는 사진을 찍게 만들어주는 어플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지금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기사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떴습니다. 지금 디지털 포토그래피 리뷰를 아리클을 3일 전에 나온 것을 보면요. Recreating experience of shooting film. 필름을 쓰는 그 느낌으로 나오게 한다. 저는 카메라를, 제가 지금 유튜버를 하지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카메라를 거의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계치예요. 그래서 막 카메라 같은 거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 디카를 가져본 적도 거의 뭐 30대 후반? 그것도 그냥 가졌는데 거의 안 썼어요. 이렇게 친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최악이죠. 찍는 것도 싫어하고 찍히는 것도 싫어하니까 이 거기다 플러스 기계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튜브 하는 것도 지금 거의 기적적인 수준입니다. 네, 제가 이 어플을 이렇게 칭찬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봤고 다운을 받았는데요. 이거 중박 이상입니다. 카메라를 못 쓰는 사람도 뭔가 잘 찍게 만들어주는 어플이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무드닷카메라 앱이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벨로퍼가 알렉스 팍스인데 당분간은 안드로이드는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에 가셔서요. 무드닷카메라를 이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고요. 7일간 프리 트라이얼은 7일이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는 2불, 그 다음에 그냥 원타임으로 쓰려면은 15불을 내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레딧에도 보면은 두 달 전에 이제 베타를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제 들어가면은요, 이게 프리셋으로 1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폴트라, 크롬, 골드, 아날로그, 시네, 메트로, 누아르, 흑백사진, 타이가, 아폴로, 비스타, 세눈, 그 다음에 노르드, 모노, 엑스프로, 스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퀄리티를 이렇게 뭐 바꾸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플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톤도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으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찍으시면 되는데 지금 뭐 뒤에 뭐 지금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세팅으로 가셔서 내가 뭐 오리지널 하고 인베디드 로케이션 하고 싶다 그럼 로케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셋 오케이. 예. 여기 이제 세팅에서 프리셋을 가시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14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 세팅 오리지널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호리전 라인 하고 클래식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 인터페이스 들어가셔서요. 자신 이제 뭐 가이드 그 가이드선 있죠. 그거랑 뭐 이거 하시면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저도 그것도 바꾸셔도 되고요. 그쪽에서 포토 세팅에서 내가 세이브 오리지널 할 것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로케이션도 할 것인지 그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한번 지금 뭐 특별히 지금 찍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찍은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무실이라서 뭐 찍을 거가 별로 없고 제가 또 카메라를 잘 찍지는 못하니까 낮에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은요 그냥 오리지널이에요.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찍었고요. 이것도 그대로 오리지널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세팅을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세팅을 바꿔서 뭔가 사진을 굉장히 잘 찍은 것처럼 보이죠? 뭔가 많은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옛날 사진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요게 지금 이 사진이 오리지널이고요. 이거를 조금 세팅을 넣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오리지널. 요거는 제가 그 역시 프리세팅 된 것을 그대로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오리지널. 이것은 역시 그 프리셋. 뭘 썼는지는 사실은 잘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득한 옛날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제가 굉장한 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만족합니다. 특별히 내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예, 요거는 오리지널이고요. 이거는 손을 그 세팅을 바꾼 거예요. 이것도 세팅을 썼고, 이것도 썼고. 여기 지금 베이커리 사진도 이게 넘버 원이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 세팅을 썼고. 근데 뭐 이렇게 이쁘게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사진을 못 찍는 사람도 사진을 잘 찍어 보게 하는 어플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가격도 한 달에 2불이거나 아니면 평생은 15불이니까 it's not bad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그냥, 그리고 이제 날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샘플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이 그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요 남자분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남자분이 포트라였을 때고, 그 다음에 크롬, 골드, 아날로그, 시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샘플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보시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톤도 바꾸실 수 있고요. 퀄러티도 바꾸실 수 있어요. Change your heart.